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분석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성조숙증은 초반에는 큰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성인신장은 굉장히 작아서 문제가 된다. 예.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. 그런데 우리 부모님 생각하실 때 나는 어려서 아주 적었었는데 나중에 컸다. 그렇습니다.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제대로 크고 있는지 지금 적지만 나중에 클 것인지 뭐 지금 크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판단해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머니들이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예, 아이가 살이 쪄서 이제 가슴이 나와 보인다.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데 이런 경우가 있고요. 야가 어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머리에 기름이 생기고 그다음에 땀 냄새도 생기더라. 어떤 체취가 나기 시작하더라. 이런 것도 있고요. 또 어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팬티에 질분비물이 조금 묻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가슴 몽우리가 생기면서 아프다는 애들도 있습니다. 그것도 그쪽에 뭐가 그 성징이 생기면서 좀 강박이 민감해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다음에 남아의 경우에는 고환이 원래는 그 새끼손가락 마디만한데 원래는 이것이 갑자기 어른 손가락으로 변했다든가 그다음에 고환 색깔이 옛날에는 살색이었는데 약간 그 짙은색으로 변한다든가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음모가 약간 생긴다는 개념이 그랬을 때 그다음에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그 갑자기 애들이 말 잘 듣다가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짜증을 많이 내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. 또 흔히 요즘 많은데 어떤 음식 문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열이 많은 열성 체질의 아이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도 있고요. 뭐 키에비해서 너무 비만하든가 또 그 부모는 작은데 약간 초등학교 저학년 너무 커 보인다든가 그것도 그런 것들은 조석에 관계 있습니다. 그다음에 뭐 외모에 관심이 많다든가 또 어린아들 경우에 상당히 그 질병 때문에 스테로이드 계통약을 많이 썼던 애들이 있어요. 그런 애들도 약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. 그다음에 유치, 치아의 발달이 좀 빠르더라. 용구치가 빨리 나고 너무 빨리 빠더라 이런 것도 있고요. 뭐 얘가 저 잠을 늦게 자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주 힘들어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. 움직임을 싫어하고 음식도 채소는 싫어하고 육류만 좋아한다든가 그다음에 인터넷이든가 TV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본다든가 평소에 집에서 일회용품이라든가 플라스틱 제품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. 이럴 때 약간 이런 경향이 있을 때 약 한 이것 중에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좀 나타난다면 부모님들은 조금 관심 있게 아이를 지켜보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약가 성조숙이 경향이 있는가는 어떤 정확한 검진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.